안녕하세요. TM은 결과로 말한다. 작가 김수경입니다. 저는 17년 차 보험 텔레마케터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정말 TM을 처음 시작하거나 현재 TM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TM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 상태,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로 보험 가입을 된다라는 이런 질문들을 고객들이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일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런 직업이 있었어? 내가 한 만큼의 그 급여 받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2024년도가 되면서 17년 차가 되면서 현재는 TME 텔레마케터가 굉장히 지금 홍수 상태예요. 그래서 힘들다, 텔레마케터에서 뭐 끝물이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그 텔레마케터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고객을 대하는 뭐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 고객이라든가 이런 직장 상사와의 일단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고객하고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인드 관리만 잘 된다면 더없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건강에 허락만 된다라고 하면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끈기와 인내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업적이 이제 변경이 되고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에 크게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뭐 남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안 된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런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TM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저도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와가지고 단순히 인터넷으로 봤을 때 급여를 많이 준다, 돈을 많이 준다라는 그거에 혹해서 사실 입사를 했게 됐거든요. 네, 보험의 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이게 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와서 어떤 계기로 왔냐라고 저도 여쭤보게 되면 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영업 때문에 처음에는 왔다가 그냥 배운 대로 잘하면 계약도 잘 나오고 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오는데 막상 이제 현실에서 고객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만만치 않죠. 고객들은 그냥 뚝뚝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게 거절이 반복되다 보면 고객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좀몇번 해보다가, 아, 이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쉽게 쉽게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아무나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그 거절에 대해서 이거를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이 소리 듣고자 이 일을 하나? 이런 마음으로 많이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만 그 고객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잘 이렇게 인내하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포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말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할 것처럼 할 것처럼 다 하고 질문 다 하고 결국에는 생각해 볼게요. 아니, 안 할게요. 좀더 고민해 볼게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차라리 안할 거면 관심이 없다. 저 이런 내용 많으니까 더 이상 전화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서로가 사실 편해요. 편한데 설명 다 듣고 질문할 거다 듣고 며칠 후에 전화 주세요. 그럼 며칠 후에 전화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잠수를 타거나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이게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 무슨 우리가 돈 뜯겨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다 아니다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상담원도 편하고 고객도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이 아, 내용은 정말 좋은데 저도 가족 중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고객들을 찾아서 더 상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저한테 설명해줘봤자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좋은 상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고객을 만나서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만나면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팀은 막상 전혀 모르는 사람 전화로만 하는 업무라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팀으로 가입하는 거는 보험료가 대면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막상 아팠을 때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전화로 가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장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거는 뭐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이제 고객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다 녹취가 되고 있으셔서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들어보실 수 있다. 그래서 보험하고 보증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뭐 따져보시고 정확히 가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만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믿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팀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대면 설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계약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업비라든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할순 없어요. 그 설계사님들이 직접 방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본인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고객한테 필요 없는 보장까지 넣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TM은 막상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게는 뭐 1만 원대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많아봤자 뭐 3, 4만 원대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면 설계사님 통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보험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동의 하나만 받으면 전체 보험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아, 이 보험 일 하신 지뭐 얼마나 되셨냐.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 TM 마케팅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곳에서 통화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담 스킬을 보면 이 상담원이 정말 신입이고 초짜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공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고객들이 다 알아요. 알아서 이것저것 고객들이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상담을 해주면 믿고 오히려 그큰 금액들을 해약을 하고 이 상품을 가입을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저희 팀에서는 타 상품들을 해약을 권유하지 않고 있는 보험에서 추가로 많이 권하기 때문에 고객님 손해보니까 해약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라라고 하면 고객들이 믿고 많이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발신 전용 전화면은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사기당한 거 아니냐, 흥분해가지고 막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하면 그 발신 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총무팀으로 전화가 바로 연결이 돼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그 담당 여직원이 진짜 근무하는 거 맞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저희가 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고객 이름을 대잖아요. 그럼 제가 이뭐 아무개 고객인데 저하고 지금 방금 통화한 상담원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저한테 연결이 돼서 메신저가 와서 저희가 바로 통화를 해드려요. 엄청 힘들고요. 갈수록 사람들이, 아, 진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저 17년 전에 일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많이 상담을 하는 경우고요. 그냥 저는 딱 헤드셋을 끼는 순간, 아, 나는 그냥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콜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진 이유가
DM이 워낙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마케팅 전화를 일을 못할 정도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도 그 전화하지 말라는 마케팅 거부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뭐 두나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고객을 함부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 고객의 감정을 저희가 먼저 읽어서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아예 모르는 아웃바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지 고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웃바운드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제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보장 분석을 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루에 전화 나가는 수가 적어도 뭐 하루에 한 80개 정도? 80에서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연결되는 그 상담은, 연결되는 상담이라는 건 우리가 도입이 들어가고 상품 설명까지 들어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사실 열 콜도 안될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두세 콜 정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런 고객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산업 복원화 돼가지고 녹취된다라는 그 말을 많이 이제 고객들이 알고 계셔서 악성 민원은 그래도 하루에 아예 없진 않고 하루에 한두 건, 두세 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악성 민원이라는 게 사실 정말 심하게 오는 경우들은 뭐 크게 없고, 이제 가장 고객들이 많이 여쭤보는 거는 뭐내 정보 어떻게 알았냐, 아니면은 고객의 병력이, 저희는 이제 유지센터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을 하면서 나의 병력을 고지를 한 부분들이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산에. 그건 절대로 상담원이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를 이렇게 고지를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사례담으로 그 따님이셨는데 그분이 유방암 진단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님이 잠깐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그 전화를 이제 엄마한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 받았는데 이제 상담원은 당연히 그게 고객인 줄 알고 고객님 그때 유방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유방암 걸린 걸 알게 됐고 딸이 또 전화 와서 내 정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했냐라고 해서 회사 그 저기 민원센터에서 처리를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최대한 잘된거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보상해달라, 뭐 정보 유출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선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이제 VIP 센터, 저희 고객센터, 저 민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별도로 전화가 처리는 다 합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은 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게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일이 힘들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지치고 좀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TM은 한달 마감하고 또 이게 싹 지워져서 또 리셋해서 또한 달을 열심히 달려야 되는 직업이에요. 물론 유지수당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일매일 매월 영업하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지난달에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고요. 목소리 하나만으로 계약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내 마음에 드는 고객만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고객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막노동을 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좀 쉬거나 뭐 맛있는 음식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쉽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긴 한데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1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다 그냥 내 안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 유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가 돼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뭐한달 1,0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액으로 받는 분들은 진짜 뭐 대기업 임원들보다 더 받아요. 뭐 3천 이상, 4천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받는 분들은 그만큼의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허리층이
저기 1,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나는 신입이면 그래도 뭐 300, 500 정도는 그래도 내가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영업을 하러 왔는데 그래도 내가 300 이상은 5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처음에 이제 그한 달, 두달 동안에는 고객 DB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 고객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데 이제 한두 달은 거의 교육비라고 해서 뭐 1, 20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배우는 수습 기간인데 그거를 못 견뎌서 이제 그만둬서 그 급여를 만져보지 못하는 거죠. 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첫 급여가 그때 당시 2007년도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 제가 이 TM을 하기 전에는 영양사였거든요. 영양사가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첫달 급여가 7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입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월 급여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정말 1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유지수당도 깔려야지만 그 급여가 나오는데 진짜 잘하고 예전에 뭐콜 상담으로 영업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TM을 하게 되면 뭐 3, 4개월 만에 1,000만 원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한 1년, 1년 반 정도 되면 꾸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TM은 정말 목소리 하나만으로 고객의 마음을 열어서 고객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AI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사람의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목소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고객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거든요. AI는 공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나 제가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누구든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건 인정 욕구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었을 때, 소통이 됐을 때, 어떤 상품을 설명을 해도 고객은 마음이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고객들이 했을 때, 고객이 마음을 열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TM은 정말 사람을 얻는 일이다라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고객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는 일단은 가입만 해주고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저를 찾아줄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진심은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상담원이 정말 가입을 해줄 때만 나한테 전화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례에 대해서 고객들이 여쭤봤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주면 고객들은 언젠가는 지금 가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를 찾아주거나 소개권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모든 고객을 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대할 때 모든 게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은 항상 통한다라는 거 저는 항상 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TM에서 뭐 어떤 영업을 하든 가장 쉽고 계약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개권이거든요. 믿고 가입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고객들이 직접 전화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50대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TM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50대 분들이 직장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50대 분들이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캐셔직을 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설거지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 TM은 내가 초기 자본이 없어도 그냥 입사해서 열심히 해서 그 따라주기만 하면 이제 이 50대 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받는 급여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콜센터에 오시는 50대 분들은 거의 다 전업주부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경단녀기 때문에 막상 할게 없는데 일단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DB를 다 제공을 해줘요, TM은.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그 급여가 되는데 오히려 퇴근도 안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20대 때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나이로는 항상 이 팀에서는 막내였거든요. 경력만 좀 높았지 항상 막내였는데, 너처럼 일 빨리 시작 못한 게 아쉽다라고, 안타깝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50대 여성분들은 친구들도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50대 분들이 사실 끈기나 인내는 열정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나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사명을 갖고 일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나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험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뭐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설득, 설명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설득은 고객이 나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은 어떤 상품을 고객이 잘알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든 나든 누군가에게 설득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설득을 하려면 오로지 상품 중심인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만 주야 장천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 고객이 내 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려고만 전화를 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설득하려고만 전화를 했구나. 고객이 반감을 사게 돼요. 근데 설명은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감해주게 되고 경청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니즈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이 듣고 나서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답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고객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설명은 가장 쉬운 거는 설득은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설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고 고객이 그 설명에 자기가 공감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직접 결정을 내려서 유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장점만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은 오히려 의심을 사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상담원 본인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뭔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고객들이 여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론 가입해 놓은 보험들을 보면 이 고객의 성향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비갱신을 좋아한다든가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돌려받는 환급형 상품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작게 들어갔을 때는 갱신형으로 상품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갱신형이라는 거는 보험료가 갱신 주기에 따라서 오르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장점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갱신형의 단점을 어떻게 또 보완을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고객들이 더 신뢰를 하게 돼요. 아, 갱신형은 사실 보험료가 내 나이에 따라서 오른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들은 쏙 감추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또 오해도 사게 되고, 아, 이 사람은 또 나한테 판매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설명을 할 때, 보험은 중간에 납입하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본다라는 거는 그런 단점들은 반드시 고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갱신형도 사실 고객님의 경제활동, 활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다가 갱신형에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면 그때 고객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보장을 줄여가면서 보험료를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항상 두 상품의 장점, 단점을 골고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형 말할 때는 우선 호기심이 가득하고 흥분해서 업해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지치고 무기력하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담원이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친구다 생각하고 가까이에서 이상형을 내가 설명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일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려보게 돼요. 이상형을 말하는데 무기력하게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톤 하나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담원은 정말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울 한번 쳐다보고 웃는 얼굴로 해서 항상 밝은 목소리로 내 이상형을 말하듯이 상품 설명을 고객한테 해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한테 너의 이상형을 말하듯이 상품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고객님 뭐 좋은 상품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이상형을 말하면 막 상상을 하고 품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나의 삶이 정말 건강해서 진단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진단을 받았을 때그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막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이상형을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상품에 대해서 정말 니즈를 풀어주고 했을 때 고객이 스스로 상상을 하게끔 해서,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상형의 사례들이죠. 저도 사실 팀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거절이거든요. 근데 거절이 무섭다라고 해서 두려움에서 끝나버리면 팀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왜 고객들이 계속 거절하지? 그 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절이 많으면 이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하우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전화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뚝 끊어버리는 고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에 반응을 해주고 답을 하다 보면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동안의 불만이었는지를 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고객의 말에 무조건 경청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경청을 해서 고객이 공감을 해주다 보면 고객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왜 내가 이런 전화가 왔을 때안 받고 끊었는지까지 자세하게 또 얘기해주는 고객들도 있어요. 무조건 고객이 끊을까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전달을 하려고 하면 고객은 반감을 사게 되거든요. 근데 왜 고객이 이런 반론을 하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상담을 이어갈 수가 있고, 이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고 필요한 상품을 권해주면 되기 때문에 고객의 거절이 오히려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볼수 있거든요. 그 거절에 집중해서 왜 이렇게 내가 전화만 하면 고객이 전화를 끊지? 그거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왜 그동안에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왜 이렇게 거절을 했는지를 반문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이 그 사유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거절하면 그냥 상담원들도 뚝뚝 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그런 거절 고객을 오히려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절 속에 저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상품, 우리가 이제 보통 상품 설명이라던가 이런 보장 내용들은 교육을 늘 받게 되거든요. 근데 상품 지식만 전달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상황을 풀어주다 보면,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고객이 가지게 되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암보험을 설명을 해도 고객님 암진단 받으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 보장 더 나가요 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고객님 만약에 주변에 친구분 3명은 있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퇴근하고 셋이서 술 한잔 하시게 되면 뭐 그중에 한 명은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네가 아니면 내가 암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암진단 받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신치료법들은 계속 나오는데, 신치료법들이 부작용은 없어서 선호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객님이 계셨는데, 정말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지금은 그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남은 가족은 아직도 그 치료받으실 때 썼던 그 병원비를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위험도 피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강하시겠지만 미리 건강하실 때, 그래도 경제활동하실 때 준비해 놓으시면
치료법 골라서 고객님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고 나도 이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그냥 식상하게 그냥 말하는 질문, 대답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면은 그냥 그거에 막 집중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했을 때 비싸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 듣고 그냥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고객한테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고객님 보험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세요. 네, 물론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대면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장을 제대로 알면 절대 비싸다는 생각 고객님 안 드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얼마나 확실하게 제대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막상 아파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는 좀더 내더라도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제대로 받는 게 고객님 훨씬 더 든든하실 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넣었다가 보장 제대로 못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험을 조그만 거 하나 가입하고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고지를 제대로 안 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지, 이 TM 상품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고지만 해주면 보장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고객한테도 당장 앞만 보시지 말고 미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님 경제활동 하실 때, 건강하실 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작은 돈이 나중에는 큰 보장이 되는 거라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그 선배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경력자들 위주로 뽑지 신입을 잘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처음 시작하는 신입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요즘에는 MZ세대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사실 경력자들도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도 꾸준히 할수 있고, 어느 정도의 업적을 내고, 어느 정도 남들 부럽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내, 끈기,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없지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TM은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의 콜 녹취도 굉장히 수시로 들어봐야 되고, 어떤 스킬이 있는지 계속 고객을 수시로 만나봐야 그 고객을 통해서 내가 계속 거절권에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배우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말의 스킬만 있으면 이 TM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우고자 하는 분들만 있다면, 좋은 선배들 만나면 충분히 저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상담원들한테 마케팅 전화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받으실 텐데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작정 끊지만 마시고 저도 이제 이런 전화 저도 이 일을 하지만 정말 막상 이런 마케팅 전화를 예전에는 아예 받질 않고 거부를 했었는데 내용도 가끔 들어보면 나에게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보고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면 되니까 마케팅 전화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라도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정말 자본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TM은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요. 제대로만 잘 배우고 정말 1년만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면 TM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정말 목소리만 유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어떤 50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60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연금 받는 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나와서 슬슬 일해도 누가 내 통장에 2,300 넣어주겠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년퇴직이 없어서 저는 최고의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TM을 시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응원을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